요즘 운전하는 분이시라면 누구나 내비게이션 하나쯤은 가지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꽉 막힌 도로에서는 이것도 아무 소용없다는 거 다들 알고 계실 텐데요. 그래서 등장한 것이 바로 티팩, 즉 실시간 교통정보를 제공하는 내비게이션입니다. 오늘은 일반 내비게이션과 티팩 내비게이션, 그리고 폰 내비게이션 이렇게 세 가지 중에서 누가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길을 찾는지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출발 준비가 다 끝났습니다. 과연 어떤 내비게이션이 먼저 도착할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지금 시간이 10시가 조금 넘은 시간이니까요. 아직은 좀 막힐 시간이네요. 그럼 지금 빨리 출발하겠습니다. 전체 경로 안내를 보면 티팩과 일반 내비게이션 모두 강변북로, 경부고속도로, 판교IC, 목적지인 분당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금요일이라 그런지 서울 시내 도로들이 주차장을 방불케 합니다. 티팩과 일반 내비게이션 모두 비슷한 경로로 주행하고 있네요. 티팩 교통 상황으로 주요 도로 교통 정보를 살펴보겠습니다. 강변북로도 밀리지만 올림픽대로의 빨간 선들이 더 많이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티팩 내비게이션은 운행 중 3번 정도 교통 정보를 반영해서 경로 재설정을 했으나 결국 일반 내비게이션과 같은 경로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네, 출발한 지 1시간 반 만에 지금 이렇게 도착을 했는데요. 여기 티팩을 장착한 차량과 장착하지 않은 차량 두 대가 거의 동시에 들어왔습니다. 그럼 다음 실험을 향해서 출발해볼까요? 이번 실험 역시 티팩과 일반 내비게이션 모두 전체 경로가 비슷하게 나왔습니다. 낮 시간대라서 차량들이 혼잡하지 않은 이유이기도 한데요. 시내에 들어와서는 도로가 정체되어 그런지 간혹 티팩 상황과 교통 정보가 다른 곳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일반 내비게이션과 티팩 내비게이션 모두 동시에 시청을 경유해서 이제 최종 목적지 목동으로 향합니다. 내비게이션은 목동까지 도로 상황에 따라 두세 번 정도 경로 재설정을 합니다. 그리고 양화대교를 지나 진행하는 길이 정체되었다고 우회도로로 경로를 재설정해서 달리네요. 반면 일반 내비게이션은 그대로 주행합니다. 이제 티팩을 실감하는 순간입니다. 과연 목적지에는 누가 먼저 도착할지 궁금합니다. 네, 이번엔 기대했던 것과는 달리 일반 내비게이션을 단 차량이 티팩을 단 차량보다 더 일찍 도착했습니다. 티팩 내비게이션 차량이 늦은 이유는 티팩이 정체되는 교통 상황을 반영해서 우회하긴 했지만 실제 반영되기까지 시간차가 너무 컸기 때문인데요. 아직 실시간으로 정확한 교통 정보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됩니다. 일반 내비게이션, 티팩 내비게이션, 폰 내비게이션 모두 다른 경로로 주행하고 있습니다. 이 대사관을 지나고 나서는 같은 경로를 통해 과천 서울랜드에 도착했습니다. 네, 이번 마지막 실험에서는 폰 내비게이션이 조금 빨랐고요. 그리고 티팩 내비게이션과 일반 내비게이션이 거의 비슷하게 들어왔네요. 세 번에 걸친 실험 결과 티팩은 교통정보를 반영해서 경로 설정을 하긴 하지만 그 교통정보가 현재 도로 상황과는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폰 내비게이션은 출시된 지가 오래돼서 다른 것에 비해 조금 빠른 길 안내를 해주었으나 단말기가 작아서 길 확인에 약간의 불편함이 있고 사용요금이 월 단위로 나온다는 것이 단점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교통체증으로 한 해 동안 도로에 쏟아붓는 비용이 25조 원이나 된다고 합니다.
아직 티팩은 시행 초기라 그렇게 만족스러운 결과를 가져다주진 못했는데요. 앞으로 더욱 기술이 발전해서 이렇게 도로에 낭비하는 비용이 줄어들게 되기를 기대해봅니다.